네, PK 최초 트리엔날레의 파행 위기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행 위기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트리엔날레가 파행의 역사를 답습하면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첫 손을 보인 제주 비엔날레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행사는 4년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주관기관인 도림미술관과 예술감독 사이의 잡음이 불거지면서 파행 국면으로 치닫은 겁니다. 지난 2014년 부산 비엔날레도 파행 위기를 겪었습니다. 부산시의 독단적인 행정과 공동감독제를 제안하는 등 물의를 빚은 운영위원장에 대한 지역 예술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통영국제 트리엔날레도 소통 부재와 갈등이라는 파행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예술감독 해임으로 촉발된 주요 보직 공백과 행사 준비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진단장이 기획감독을 함께 역임하는 구조가 소통 부재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추진단장은 외곽의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일의 내용을 정하는 게 기획감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담당했다는 얘기는 심각한 소통의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새로 선정한 주요 전시 부지도 대규모 국제 전시를 열기에는 비교적 공간이 좁아 대형 설치 작품 등 다양한 작품 전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막까지 8개월도 안 남은 시점, 부산 경남 최초 국제 트리엔날레란 수식어가 무색한 졸속 행사로 전락하진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